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본에 손을 들어줬던 1심 판정을 뒤집은 것으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네시아 국영 조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해군 잠수함 검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잠수함은 1,400톤급 세척으로 대우조선 해양은 향후 동남아와 중남미 각국에 추가적인 잠수함 수출도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호 장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후반에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유입으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4월 들어서 연속 상승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1% 상승한 2233.4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홀로 1% 넘는 상승으로 46,850원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78,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은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20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143만 2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8% 상승한 767.85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조정으로 7만 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역시나 1.58% 빠진 27만 4,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62만 2,800원에, 펄어비스는 2% 가까운 상승으로 18만 6,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장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11거래 연속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좀 힘이 셌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어떤 그 흐름들을 종합했을 때 오늘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은 해외 증시의 영향이 컸는데요. 중국 시장의 영향이 컸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 시장의 자체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수급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특히 4대 업종,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대 업종 중에서 3개 업종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이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한 것 자체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락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잘 버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상승이 나온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의 탄력이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상당한 변곡점이 왔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봐야 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역시나 견인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마냥 연일 상승 이 흐름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그 다음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를 해야 되는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금요일장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관심을 뜨겁게 받았던 다섯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럼 종목 핫5에 올라온 다섯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항공 우선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아시아나항공이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한진칼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요,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다섯 종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다섯 종목은 아주 성격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부분에 항공주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속한 종목은 코롱에 관련된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왔는데요. 정말 이슈가 또렷했기 때문에 이 다섯 종목이 좀 추려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다섯 종목에 대해서 좀 총평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봉추 선생님, 오늘만큼이나 이번 주만큼이나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성격이 보이는 건 좀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에서 MC께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항공주와 코오롱 그룹주입니다. 그래서 뭐 구분이 확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종목들이죠. 어떤 그 뭐 사연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성격은 비슷하고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에서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현재 흐름과 향후에 또 대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징이 또렷한 다섯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한항공 우선주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한진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앞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8월 말까지 연장하겠다. 단, 일단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좀 축소가 된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요. 먼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대한항공 우선주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실패 그리고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었죠.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강세가 유지되면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덤비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하락 전환이 되는 흐름이 장중이나 아니면은 오늘같이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나서 다음날에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들은 굳이 덤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항공 우선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 가장 큰 그 이슈는 뭐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동안 사연이 많았지 않습니까? 조현아 전 그 부사장의 땅콩 의한 사건부터 조현민 그 상무의 갑질 사건 그리고 또 조양호 회장의 부인과 관련한 갑질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이슈들로 사회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경제면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주주총회에서 결국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이 실패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보통의 기업들이었다고 하면은 이사 연임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뭐 재계나 이런 쪽에서 많이 걱정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뭐 다른 기업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그 이사장님의 실패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반대가 있었고요. 소액주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패를 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의 어떤 그 지분에 영향이 컸다.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병이 악화되면서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그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조양호 회장의 어떤 가족들 이렇게 안 좋은 부분만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갑질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 그 한국의 어떤 그 경제나 그 사회에 귀한 면이 많습니다. 기업을 일구고 키우고 또 그러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경제 면에서도 기여한 면이 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부각이 안 되고 단지 그 갑질에 대한 부분만 상당히 그 크게 부각이 되면서 좋지 않은 부분만 부각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어떤 이런 안 좋은 그 흐름으로까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상황에 내몰리면서 상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 지금 조양호 회장께서 이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그 자식들이나 또 부인이 이제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선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우선주도 그런 흐름에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폭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조정을 받고 또 움직일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단기에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수준의 정도 흐름까지는 좀 아니고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굳이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던질 필요가 없죠.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끌고 가시다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또 하락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을 때는 일단 정리 후에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강하게 계속 가는 종목을 무턱대고 따라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위에서 급등한 종목을 위에서 따라잡았다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종목은 저점 매수에 주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정이 오면 접근하고 오지 않았을 때는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차분히 기다리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로 잠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우선주인데요. 대한항공 우선주는 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59,900원입니다. 본주의 적정 주가겠죠. 대한항공 본주를 한번 보실까요? 자, 35,600원이죠. 그래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어요. 비급값이 0.59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주의 절반 가격 정도가 되는 게 보통인데요. 지금 본주보다 훨씬 가격이 높죠. 단계 탄력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고평가다 그렇게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본주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중기 상승 추세가 기술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1선이 101선 위에 있죠. 그리고 21선 위에서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확실한 단기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상한가가 풀렸을 때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은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상한가가 풀리면서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상한가를 계속 가는 이런 강세, 최소한 뭐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지켜보시다가 혹시라도 하락하는 전환 흐름, 장중에 하락 전환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한가를 마감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 하락 전환했을 때 그때는 정리 후에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면서 대응을 하시되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이자는 굳이 이렇게 강한 종목을 따라잡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최근의 이슈는 그겁니다.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감사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됐었죠. 그래서 상당한 걱정을 했었죠. 이게 어떤 그 신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감사 의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적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곧바로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재개됐어요.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히려 뭐 폭락세를 보였었죠.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박삼구 회장이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신용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오히려 오너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을 했었던 좀 묻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최근에 흐름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흐름이에요. 최근에 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자구안을 내놨었죠. 그런데 채권단이 거부를 했어요. 자구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경영진이나 박삼구 회장이나 경영진 이렇게 경영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의 지분을 채권단에 전부 맡기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을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채권단에서 5천억을 다시 한번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채권단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구안이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다시 한번 자구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채권단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좀 의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회사채 관련한 이슈입니다. 25일까지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신용등급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자, 그동안 그 빚을 내서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채권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 또 ABS 자산유동화증권이죠. 이런 것들 1조 4천억 원 정도를 단기에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과 관련된 회사채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또 생겼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흐름이고요. 어쨌든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그 자금을 융통을 하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흐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시아나항공, 가장 우량한 기업이죠. 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함으로써 숨통을 트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룹 전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 또 그룹의 흐름이 좋아지면은 다시 인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이렇게 강한 종목을 굳이 단기에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끌고 가셨다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의 적정 주가는 만 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56이에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중기 상승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락이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단기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단기 흐름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죠. 21선 위에서 강한 흐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기에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위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흐름을 봐서 정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강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죠. 현재 상태에서 확실하게 뭐 더 가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조정을 받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진칼인데요. 한진칼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역시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역시 하락 전환되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고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라는 거죠. 일단 한진칼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 관련한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캐시 GI였었죠. 행동주의 펀드가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굉장히 또 어수선해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상속세 부분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그 납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진칼이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서 특수관계인들 지분이 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조양호 회장 지분이 17%가 넘어요. 18%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배당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는 지분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KCGI나 어떤 국민연금의 그동안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영권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에 어떤 그 확실한 해소 방법, 이 상속세를 확실하게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그 주가가 출렁이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빨리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항공 우선주나 다 마찬가지죠.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자는 거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덤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고 아니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적절히 이용을 하자는 것이죠. 강하게 흐름이 유지되면은 더 끌고 가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한진칼의 적정 주가는 42,7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적정 주가하고 비슷한데요. 비교값이 1.03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격이 계속 좁아지고 있었죠. 하락 전환될 흐름이었는데 급등하면서 다시 조금 유지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은 끌고 가서 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십시오.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종목은 변수가 있어요. 항상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확실한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우선주는 오늘 43,3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항공주들의 동반 상승 함께 좀 이어갔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최대한 고점 매도를 고려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아시아나 항공 역시 오늘장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5,6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아시아나 항공 역시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쉬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 한진칼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44,100원에 마감이 됐고 한진칼 역시도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이죠. 코롱 티슈진과 코롱 생명과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봉추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먼저 티슈진입니다. 코롱 티슈진인데요. 코롱 티슈진은 인보사 논란으로 최근에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일단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여기서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역시 인보사 논란이죠. 인보사의 어떤 그 성분에 대한 그런 논란인데요.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유전자 치료제였습니까? 그런데 이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연골세포와 연골세포의 형질전환세포를 3대1로 섞어서 관절강에다 주사를 하는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신장에서 유래된 세포다. 이렇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다른 성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세포의 어떤 그 명칭을 잘못 적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FDA에서 임상 3상을 멈추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제조라든지 판매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 흐름에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어떤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미 제품이 출시가 됐고 제품의 성분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명칭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효성이라든지 또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은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FDA나 식약처에서 정확한 결론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장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밝혀져야지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어떤 그 입장 설명은 일면 또 타당한 면도 있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하고요. 그리고 FDA에서 결국은 결론을 내놓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억울하죠. 이미 주가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에 매도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FDA에서 다른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하락은 하겠지만은 폭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겠죠. 어쨌든 코롱 측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다시 또 인보사에 대한 그런 정상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하고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 티슈진은 적정 주가가 9,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비교값이 2.14 정도 되는데요. 고평가됐다는 것이죠. 자, 급락하기 전에는 3만원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평가되게 됐었죠. 지금도 고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그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죠. 60일선이 100일선 아래에 있고요. 단기도 하락 추세입니다. 급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위에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손실 구간입니다. 자, 이런 데서 매수하셨으면은 뭐 조금 수익이거나 아니거나 그 적당한 수준의 거의 이제 보합권이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손실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여기서 던질 필요는 없고, 자,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했다가 위에서 던지라는 것이죠. 다만 본전까지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굳이 덤빌 필요는 없죠. 조정을 다시 받으면은 살짝 아래에서 접근하고 하락하면 손절 짧게 하고요. 상승하면은 조금 끌고 와서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실이 크신 분들은 매도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비중이 많은 분들은 그럴 건데요. 흐름 자체가 지금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역시 어떤 그 악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코롱생명과학도 역시 인보사 논란으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역시 홀딩 후에 매도하십시오.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급락했었기 때문에 역시 손실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셨다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적당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은 역시 그 티슈진과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인보사 논란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보사가 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회사 측에서는 방사선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없다. 그런 FDA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종양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보사가 그동안 어떤 그 세포명에 대한 그런 그 논란이 있었고요. 또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FDA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또 출렁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급락 이후에 반등이 살짝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 정도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좀 급등할 수도 있고 다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은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단기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코롱티슈진이나 코롱생명과학이나 직장인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장중에 그때그때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업투자자들이 단기로 짧게 장중 단타라든지 단기로 접근하는 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코롱생명과학의 적정 주가는 117,8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40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인데요. 흐름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거의 이제 적정 주가 수준에서 급락한 상황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이 됐어요. 자, 오늘 하락 전환이 된 그런 흐름이고요. 단기도 하락 추세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정을 살짝 받으면은 단기로 미보유자들은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티슈진도 그렇습니다만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던지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조금 기다렸다가 위에서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최대한 위에서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만 뭐 본전 이상 또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강세가 나오기는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단기 반등의 흐름 정도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어떤 흐름까지 생각하고 지금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만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오롱 티슈지는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19,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오롱 티슈지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7,9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도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핫5 시간으로 다섯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789님의 질문입니다. 카카오를 매수가 11만 7천 원에 비중을 15%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카카오는요, 보합권 마감 속에서 10만 2,5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카카오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봉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도 그렇고요. 매수 이후에 대응도 상당히 좀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확실한 모멘텀이 없어요. 그리고 역시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11만 7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11만 7천 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매수가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라면은 최악이죠. 단기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하셨다고 해도 문제인데요. 매수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30% 정도 하락할 때까지 그냥 홀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낙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준 없이 홀딩하셨다가 건져놨는데 정리를 안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흐름은 상당히 약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하고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죠. 지수보다 약하죠. 먼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추세 하락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크게 빠질 때는 또 따라가는 흐름도 나왔었고요. 지수가 반등할 때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도 지수보다 약하죠.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기관이 다시 매도를 하면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죠.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강하게 반등시킬 만한 그런 요인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수가 현재 상태에서는 강하게 가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아닙니까? 그래서 카카오 역시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본전까지 가려면은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면 마이너스 5% 정도의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짧게 정리를 하고 본전까지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 자, 마이너스 20%까지 홀딩하셨는데요. 다시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카카오에 대해서 질문 접수해 주셨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현재 흐름은 좀 반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대비해서도 현재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좀 약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진단을 해드렸고요. 카카오도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 이후 정리해달라라는 그런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270님의 질문인데요. 모나리자를 매수가 4,930원의 비중을 10% 질문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모나리자 종가는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3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인데요. 봉추 선생님은 모나리자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입니다. 본전 매도 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20%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딱 보면은 추격 매수죠. 지금 이거 뭐 따라잡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자, 아래에서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급등 이후에도 자, 눌림목 뭐 이런 때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그리고 상승 전환되고 나서도 이렇게 21선 이탈하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도 자, 급등하고 나서 기다렸으면은 여기에서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120선 이하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하셨어요.
추격 매수하시고 기준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16%까지 그냥 홀딩하시는 흐름을 봐서는 기준도 없이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테마주예요. 엄청 강한 흐름을 보이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권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높고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 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은 마이너스 20%에 정리하십시오.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추가할 수도 있는데 흐름 자체가 약해지는 흐름에서는 차라리 정리하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같은 테마의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이너스 지금 그 20% 정도의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지금 정도 추가한다고 하면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를 크게 낮추거나 매수가를 낮추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하면은 아래에서 또 많이 추가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자꾸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가를 정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하십시오.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시고 더 하락하면 추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0일선 이하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모나리자는 본전 매도나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나리자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학점은 F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반등 시에는 본전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의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20% 잡아드렸으니까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 다시 한번 좀 가격대 아래에서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5632님의 질문이고요. IQR 매수가 44,300원에 비중은 2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IQR 종가는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3,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은 IQR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근처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5% 정도에 손절하세요. 그리고 나서 조정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44,3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신 거죠. 자, 뭐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받았었죠. 그랬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아래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다시 반등하니까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상당히 좋지 않은 매수죠. 자, 종목이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저점에서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빠지면 손절 짧게 하고 가면은 그냥 홀딩 해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셨어요. 그리고 상승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셨다는 것이죠.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단기에 50% 정도 반등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반등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어떤 좀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볼 수가 있겠고요.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승해주면 좋지만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Q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근처에서 매도 이후에 가격대에 다시 좀 눌렸을 때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531님의 질문인데요. 인트로메딕을 매수가 5,425원에 비중은 60% 질문이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인트로메딕 종가는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7,1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지금 수익 구간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 수익 구간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절반은 매도하세요. 지금 플러스 2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가까이 수익이 났죠. 어쨌든 지금 절반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플러스 10%나 플러스 50% 이상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목에는 변수가 항상 발생을 하죠.
강한 흐름을 보일 종목도 꺾이기도 하고요. 또 꺾일 것 같은 종목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게 그 종목인데요. 차트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죠. 캡슐 내시경 관련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미 14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는 약간 애매한데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5,425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셨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나름대로 매수를 잘하셨어요.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매수를 했는데요. 뭐 단기로 매수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짧게 손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60%라는 게 문제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주가가 낮지 않은 상태에서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게 뭐 우량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관리가 필요해요. 종목은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하락하면 플러스 10% 그리고 상승하면 50% 이상 상황 봐서 끌고 와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트로메딕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요, C학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비중이 좀 큽니다. 그 비중 안에서 절반 매도 이후에 나머지 비중 30%로 수익에 대해서는 10% 또는 50%까지 대응 전략 전달을 해드렸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익 구간 관리 잘하셔서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마지막 상담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024님의 질문인데요. 현대건설의 매수가 55,000원에 비중은 50% 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건설 종가는요, 2% 넘게 빠지면서 53,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현대건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학점은 D고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뉴스에서 움직인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한미정상회담에서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죠. 그래서 뭐 큰 그 이슈는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 다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좀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일단 단기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정리 후에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55,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약간 좋지 않죠. 나중에 따라잡은 흐름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매수를 해보려면 이렇게 저점에서 움직일 때 하면 돼요. 더 빠지면은 손절 짧게 하고 가면은 좀 홀딩해보면 되는데 잘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등이 나왔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홀딩한다는 것도 잘못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역시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매수도 좋지 않고 대응도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매수가가 좋지 않고요. 비중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 그리고 어떤 그 가시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분간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던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경협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대응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근처에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한 부분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대건설은 좀 특히나 뉴스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와 흐름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4월 시작부터 오늘까지 계속 상승만 달렸던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봉추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상태를 보면은 역시 추가 상승이 조금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반짝 뭐 추가 강세 정도는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어떤 버텼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지수대에 대한 부담은 작용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최고점 근처까지 다시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증시가 역시 문제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증시도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어요. 어쨌든
미국 시장도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 한국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증시가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따라가겠죠. 적당히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 증시의 최근의 흐름처럼 급등하는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면은 반짝 조금 따라가는 정도, 살짝 그 강한 흐름 정도, 뭐 최근의 흐름 정도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낙폭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은 크지 않고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은 크고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 증시가 어떤 그 흐름을 만들겠지만 한국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강도는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역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이번 주의 결과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흐름에 대해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반짝 추가 강세는 좀 가능해도 추세적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지수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고 대응해야 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봉추 선생님과 한 시간 동안 금요일장 이어갔는데요.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평택촌 정석투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